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방금 공릉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시청자님께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좀 봐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좀 들렸었는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고요. 헛걸음질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제가 대리운전을 했었는데 막걸로 다산동을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는데 예쁜 여성이었고 젊은 손님이셨는데 옆자리에 누워 계셔가지고 거의 도착할 때쯤에 잠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깨웠죠. 손님 다 왔습니다 했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방법은 경찰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흔들어 깨울 수도 있고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니까 뭐 택시든 대리든 그 여성분이 취하시면은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경찰을 부르고요. 경찰 불러도 부담 갖지 마시는 게 경찰분들이 다 숙련이 돼 있으세요. 택시에 그런 경우도 많고 대리운전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여성 경찰분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대신 깨워줍니다. 뭐 소리를 내든지 라이트, 핸드폰 라이트로 눈 근처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면 여성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뭐 웬만해서는 다 일어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잠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뭐 이렇게 춥게 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꼭 경찰을 부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16X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16X의 장단점은 장점. 배터리가 오래 간다. 단점. 핸들, 이 캐리어가 약하다. 캐리어가 좀 약하다. 예, 그게 단점이고요. 볼륨감이 있다. 그리고 또 장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타이어가 16인치지만 광폭 타이어 가지고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좀 약간 부드럽게 간다. 그 정도고요. 가장 좋은 장점이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 심적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 멀리 가도 내가 타고 나오면 되지. 내가 타고 나고 그 근처 어디로 가면 되지.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먼 거리 콜을 잡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진적 가는 거 25,000원짜리 떴었는데 안 잡았고 그 안 잡은 이유는 이제 지금 시간에는 요즘에 골프 시즌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가도 어디 낙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왕 나가는 거 좀 장거리 콜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이 8시 13분이고요. 평택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평택 동삭동이면은 쌍용차 있는 데겠네요. 평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콜 너무 없네요, 진짜. 네, 현재 시간 9시 36분. 여기는 평택 자이 동삭동에 있는 5단지입니다. 네. 아, 여기 아직 버스 정류장이 안 생겼네요. 평택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이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동에 뭐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예전에 올 때는 다 공사 중이었는데 진짜 올 때마다 놀랍니다. 진짜 역시 삼성전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여기 법원 쪽으로 가서 법원 앞에서 옛날부터 그쪽이 먹자고 또 소사벌도 먹자니까 법원 앞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로만 계속 왔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이 법원이고요. 바로 앞에 이 삼거리 사이에 먹자가 있습니다. 예, 번화가 유흥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원 가는 셔틀도 이 앞으로 지나가죠. 지금 콜이 나오고 있는데 좀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잡아야죠. 평택이니까. 네, 아니면은 동쪽으로 가는 거. 네, 이천이나 여주 용인. 네,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이런 시간이라. 근데 10시가 다 돼가니까 10시까지 콜을 잡아야죠. 와, 죄다 내려가는 것만 뜨고 올라가는 건 안 뜨네요. 신갈 가는 거 잡았습니다. 신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3분. 여기는 신갈동 세천년 그린빌 아파트입니다. 신갈 JC 옆이고요. 내리자마자 지금 동천동 가는 게 떠가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는 여기 기흥구청 목자로 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화 받으시면 출발하고요. 네. 평택 출발지에서 한 15분 정도 대기를 했거든요. 고객분이 미안하다고 만 원을 주시네요. 오늘 매출도 안 좋은데 다행입니다. 예의가 되신 분이시죠. 현재 시간 12시 13분. 여기는 수지 동천동 자이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동천동 자이고요. 네, 미급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일 기사 탁송, 그 다음에 뭐 광주 능평리 이런 거 떴고요. 역시 이제 근처에서 근처 가는 콜이 12시 넘으면은 뜨네요. 네, 장거리 콜은 잘 안 나오죠. 장거리 콜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자, 이제 목표 설정하고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리역 미금역이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기동이죠. 여기가 바로 볼링장입니다. 네, 골프 연습장도 있고. 여기 탄천을 따라서 지금 미금역 옆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콜이 떠 있는 게 이쪽 구미동이나 미금 쪽은, 금곡동은 다 용인, 뭐 상현 가는 거, 동백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떠 있고 거의 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금역에 대기하면은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자 쪽으로 가고 있고요. 12시 25분입니다. 네. 아마 도착하면은 정자에 한 30분?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은 바로 판교 쪽, 예, 삼평동 쪽이나 아니면 서현, 순회 쪽으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아, 밤이 되니까 살살하네요. 여기 탄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매번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전경이죠. 네. 네, 여기 오른쪽이 순회동 먹자입니다. 네, 여기 지나가다가 옥정 가는 게 떠가서 잡았습니다. 네, 옥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면은 이제 옥정에서 복귀콜 잡기를 기도를 해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추워. 현재 시간 1시 35분. 여기는 양주시 옥정동. 불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입니다. 네. 그, 먹자랑 좀 떨어졌는데요. 저는 여기서 고읍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콜이 없네요. 네, 1시 44분. 여기는 고읍동 롯데시네마입니다. 저기 배가 고파가지고, 콩나물 국밥을 먹고 갈까 생각 중인데, 아, 지금 의정부로, 택트에서 갈 기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저는 여기 하천에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능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양동 쪽이죠. 중랑천이죠, 여기가? 중랑천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이게 중랑천이랑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네. 이제 하천에 들어왔고요. 콜은 없고요. 콜은 없습니다. 와, 다행히 라이딩을 하는데 그렇게 뭐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9분이고요. 아, 여기서 상계동 가는 게 떴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상계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떴는데 오늘은 20,000원이네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은 노원 중랑천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새마을역하고 금호역, 그리고 제가 왔던 길입니다. 여기가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네. 2시 20분에 새마을역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매출은 어제랑 비슷한데, 아, 요즘에 목표 달성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고객이랑 통화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새마을역이니까요. 현재 시간 2시 44분. 여기는 상계역 뒤에 대림벽산 아파트입니다. 네.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경비 아저씨께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서, 예, 그 차 댈 데 없다고 주차 자리를 안내해 주시네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아,
오늘도 어제만큼은 한 것 같은데 오늘 첫 콜을 늦게 받아서 아 요즘에 목표 달성하기 힘드네요. 네. 이제 2월 중순이 오늘부로 이제 지나가니까 콜이 괜찮아지겠죠. 이제 날씨도 풀리고 주말에는 좀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쌀쌀해지고 완전한 봄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겠죠. 예. 아 그리고 오늘 전동휠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배터리가 오래가니까 옥정에서 의정부까지 라이딩해서 왔고요. 배터리 걱정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배터리가 좀 많이 남아서 그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동선이 이상 있거나 뭐 평소 같았으면 그냥 분당에서 보통 이제 그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갔었을 건데 배터리가 오래가니까 존버로 들어가죠.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오르리 골대녀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소문나 감자탕집 맛집인데요. 여기 우이동 멸치국수집이 새로 생겼는데 저 여기서 멸치국수 곱빼기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